중간에도 3연승 기간 중간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양 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은성무입니다. 수원도시공사의 라인업입니다. 박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상합니다. 자,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길게 네. 내줬고요. 이번에 빠졌는데요. 네, 안상민! 네. 와, 경기 시작하자마자 멋진 슈팅이 터졌습니다. 네, 수원 수비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네. 패스 연결됐습니다. 서현숙에게. 서현숙 다시 한번 골문으로 붙여주는데요. 헤딩 뒤쪽으로. 네. 네, 서현숙 선수의 접었는데요, 안상민 선수. 다행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격 숫자 많아요. 네, 이현영 그대로 두루마 슛! 네. 자,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네, 이현영 선수도 네. 연습 상황을 다시 차단해낸 수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오늘 크로스! 자, 뒤쪽으로! 네. 네. 지금은 정은주 선수의 발에 맞고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자, 오른쪽 마유를 향했습니다. 자, 서현숙에게 돌려주고요. 아, 자, 재치 있게 벗겨냈습니다. 크로스! 여기서! 네, 그런 경기장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갔죠? 올라가는데요! 네. 네,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0-0으로 양 팀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전반전에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보은상무 같은 경우에는 전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오면서 네. 일단은 기선을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후반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추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김윤지 네. 선수는 또 2선 중 이번에 마유예요. 빠르거든요. 자, 마유, 오른쪽 깊게 들어왔습니다. 땅볼 크로스 들어갔죠? 잡았습니다. 오른발 슛! 네. 다시 한번 육탄 마호가 나왔습니다.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내줬습니다. 자, 김윤지. 김윤지 슈팅. 자, 오른발 있어요. 슛! 네. 하지만 골 포스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윤지 선수 앞. 오현이가 앞쪽 투입. 아, 왼쪽 좋아요. 열렸습니다. 마이, 왼발인데요. 왼발! 네.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권주영 선수의 손에 살짝 걸리면서 마유의 왼발이 오랜만에 빛을 한번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왼발에 걸렸는데요. 그렇죠. 네, 권주영 선수의 슛. 자,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의 오른발 슛! 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문미라 선수였나요? 네. 네. 오른발을 잘 쓰는 문미라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쪽에 공간이 보이자마자 그대로 슈팅으로 한번 연결해봤던 문미라 선수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웃사이드에 걸려서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네. 자, 김윤지 앞쪽 마유에게 오른쪽 연결됩니다. 잘 열었죠? 올라가나요? 윤지현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헤딩! 헤딩! 골! 문미라! 네, 이번에는 자, 그렇죠. 완벽한 크로스에 이은 문미라 헤딩 슈팅이 터졌습니다. 네, 마유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윤지현 선수에게 굉장히 좋게 좋은 타이밍에 잘 내줬고요. 네. 윤지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이후에 또 문미라 선수의 헤더가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꽂히면서 권지현 골키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는 코스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완전 노마크 상태에서 헤딩 슈팅을 연결했고요. 반대편 포스트로 깔끔하게 밀어넣었던 문미라 슈팅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네. 1-0. 긴 침묵 끝에 그렇죠.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제 교체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이었는데 그런 이제 좋은 모습들을 득점까지 살려내면서 일단은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자, 좋아하는 자 헤딩 떨어뜨려 놨고요. 자, 김윤지가 이번에 앞에서 네! 자, 다시 한번 전환을 해 슈퍼 스텝. 네, 이번에는 앞으로 길게 내줬고요. 네, 빠져나갔습니다. 자, 마유인데요. 네, 마유가 왼발! 마유 왼발! 골! 골! 네. 마유의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네, 이번에도 한 번에 넘어간 패스가 네. 본 수비수들이 확실하게 처리해내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마유 선수가 볼을 받아냈고요. 이런 위치에서 마유 선수 왼발 놓치지 않죠. 자, 이렇게 재치있게 반대편 포스트로 돌려놨는데요. 그렇죠. 자, 마유 선수 오늘 굉장히 많은 움직임 끝에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지 선수의 긴 패스였는데 네. 이번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문성민 선수가 볼을 좀 놓치면서
아, 마유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뭐 힘들이지 않고 네.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의 마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고요. 힘들이지 않은 마유의 슈팅으로. 그렇죠. 이제 수원도시공사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코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권지영 선수 오늘 좋은 선방 보여줬는데 이번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골문으로 딱볼 크로스 올렸고요.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 열렸는데요. 슈팅! 슛! 네. 하지만 빗맞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원도시공사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